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313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기강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기강을 세워야 된다. 기강을 잡아야 된다. 기강이 흐트러졌다. 그럼 뭐가 흐트러졌고 무엇을 잡는다는 것이에요? 기와 강. 많이 쓰면서도 이 글자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한번 해결해 보시죠. 네. 별이 기, 별이 강이에요. 별이. 별이가 뭐냐? 네, 뒤에 말씀드릴게요. 별이다. 쉽게 얘기하면 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줄. 가는 실사 또는 가는 실력, 실사변에 몸기자 하는 것이 별이 기입니다. 몸기. 발음이 그대로 왔죠? 별이 강도 마찬가지예요. 산등성이 강해서 이 실사변에 하면 별이 강이에요. 자, 몸기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다가 일어서려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별이 기는 사실은 어떤 실마리를 잡는다 할 때, 실을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막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막 그까지 생각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별이를 뜻하는 별이 기다, 몸기자 한다. 별이 강, 별이 강도 비슷한 것인데 이 산등성이 강이라는 게 상당히 글자가 좀 복잡습니다. 이러한 글자가 있죠. 이러한 글자는 이 거물을 뜻하는 것이에요. 거물을 뜻하고 여기에 망이 들어가느냐, 망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에 산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글자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거물망을 뜻하고 이것은 산등성이 강을 뜻해요. 요 산이 있습니다. 산 위에 산이 이렇게 등성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물을 확 쳐놓은 것처럼 뭐라 할까요? 이렇게 좀 강한 그런 느낌을 준다. 막 이렇게 보셔도 될까요? 어쨌든 산등성을 나타내는 글자다. 망자와 상당히 헷갈리기 쉽다. 그렇지만은 요 안에 뭐가 들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발음과 뜻이 달라진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산등성이는 상당히 등성이가 이렇게 힘이 있다. 막 그런 막 줄기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줄기찬 실이다. 이것도 뭔가 실이 이렇게 실마디가 이렇게 드러나서 올라오르는 모양이다 해서 별이기 별이강이라 합니다. 그래서 기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별이가 뭔가? 20마리인데 우리도 잘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요즘은 뭐 별이 같은 그런 모양의 물건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물질을 합니다. 바다에서. 어망을 이제 투망을 하죠. 사람이 손에 이렇게 거물을 여기 잡습니다. 이게 거물의 중심이에요. 중심이고 이 가에 이렇게 뭔가 테두리가 있고 안에 거물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던집니다. 던지게 되면 나중에는 잡을 때 거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뭐 고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잡혀 올라오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강이라고 합니다. 강. 그리고 이러한 저기 굵은 또그 거물의 어떤 밧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 기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손으로 직접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제일 튼튼해야 되겠죠. 이게 가장 튼튼해야 됩니다.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툭 끊어지겠죠. 그리고 거물을 이루는 곳에 있는 것도 꽤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튼튼한 밧줄. 그것이 강이고 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떻게 투망을 할때 한쪽으로는 중심이 되는 거물을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물을 던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막 이런 복주머니라든지 막 이런 주머니를 보면 이렇게 해서 위에 이렇게 코를 꿰어서 쫙 잡아당기면 이렇게 오므려지죠. 그리고 펴고 오므리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기와 강의 역할을 한다. 별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뭔가 통제하고 잡아당기는 어떤 그런 것을 이루는 막 그런 역할이 별이다는 것이에요. 그럼 별이가 무엇이냐? 별이줄이라고도 하는데 거물의 위쪽 코를 꿰어 오므렸다 폈다 하는 줄이다. 그러겠죠? 우리가 이렇게 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망이 있을 때 거물이다. 거물인데,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쪽에 일종의 조르는 그런 것이 있죠? 요것이 있고 또 이렇게 큰 그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이 별이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기와 강인데, 가장 굵고 탄탄한 게 강이고, 그거보다는 조금 가는 게 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강 할때 쓰는 것인데, 자, 이 별이나 이런 것은 또 일이나 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줄거리도 막 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을 막잘못 씁니다.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물코를, 깨어서 오므렸다 폈다 하는 줄, 그것이 별이다. 우선 그 정도로만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기강이란 말은 기울과 법도다. 그리고
으뜸이 되는 중요한 규율과 질서다. 이 기강만 제대로 잡으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에요. 그물에 코를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코 폈다.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중요한 규율과 질서. 그것을 기강이라 한다. 그래서 기강을 확립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대강 한다는 걸 얘기해도 이런 대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때도 강을 씁니다. 큰 줄기예요. 이것은 대강령의 준말인데, 우리가 무슨 강령이 있죠? 강령, 뭐 노동조합의 강령, 정당의 강령, 뭐 강령이 있습니다. 큰 뼈다구를 얘기합니다. 크게 우리의 목표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크게 적어놓은 원칙 같은 건 이제 강령이라 하고, 그것을 또 대강령이라고 하는데, 대강령을 줄인 것이 대강이다. 그래서 사건의 대강을 설명하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 뼈다구가 뭐냐, 골자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대강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뭐 일의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하는 것을 대강이라고 합니다. 대강대강해. 대강 설명해. 막 근정, 근성, 근정, 대충, 얼추 막 이런 것을 이제 대강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강은 가장 굵은 밧줄이에요. 그 자잘한 그 그물코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큰 것만 얘기해라 할 때 대강이다. 이때 큰 밧줄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밧줄을 설명하는 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는 막 제가 기다, 강이다, 별이를 얘기했는데, 이외에도 어차피 밧줄이라는 것은 다 실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사변의 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글자들을 따지고 들어가면 다 실이나 밧줄이나 노나 끈이나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것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이제 기강이다. 군기가 있느냐, 없느냐. 군대의 기강.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조정하는 그런 거죠. 별이 강은 대강이다. 유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유자도 밧줄을 얘기합니다. 바. 예. 그리고 끈. 뭐 경륜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식견을 가지고 있느냐. 나라를 다스리는 경륜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도 다 이런 게 끈이에요. 다, 이 경자도 사실은 끈이에요. 뭔가 이렇게 실로 이렇게 조직을 하고 뭐 땡겼다 놓았다 하는 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을 그 어떤 통제하거나 또는 이렇게 조정하는 막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강이란 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딴 거는 잊어버리셔도 괜찮고, 큰 밧줄을 얘기한다. 그물들을 오물다 폈다 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밧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 기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